안녕하세요. 오늘은 민들레를 한번 봅니다. 요즘에 한참 지금 물오른 민들레인데요. 뿌리까지 캐봤는데요. 뿌리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민들레입니다. 민들레 드시는 법은 생으로 그냥 드셔도 되고요. 초무침이나 깨끗이 씻으셔서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.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생으로 드셔도 괜찮고. 이 자르면 하얀 유즙이 나오는 건다 아실 테고요. 이 꽃도 같이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. 이 뿌리는 말리신 다음에 차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 민들레 효능으로는 간 건강에 매우 좋고요. 칼슘 성분도 많이 있어서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. 골다공증도 개선해 주고요. 위장 기능 개선에도 매우 좋습니다. 소화 안될때 이거 한번 즙내서 드셔보시면은 매우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피부 미용도 개선해 주고요. 당뇨에도 좋은 효능이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서양 민들레, 흰 민들레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약효는 거의 비슷하다고 발표가 돼 있으니까요. 서양 민들레, 흰 민들레 구분하시지 말고 그냥 민들레 보시면은 드시면 건강에 매운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흰 민들레는 제가 보이면은 한번 나중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서양 민들레는 잎이 이렇게 마주 나오는데요. 그 국산 토종은 약간 삐침형으로 나 있습니다. 그게 구분하시기 쉬운 방법이고요. 잎으로 구분하시기는 좀 어려우시면 꽃 색깔로 구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오늘은 요즘에 한참 물오른 민들레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